김민재의 다음 행선지는 뉴캐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팬들이 뽑은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바로 뉴캐슬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입니다. 뉴캐슬은 11위였던 지난 시즌에 비해 무려 7계단이나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선수단 뎁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으며 다음 시즌 선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한편 영국의 BBC는 뉴캐슬이 김민재를 하이재킹하기 위해 위넴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해 영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올 시즌 나폴리에서 우승 1등 공신으로 뽑힌 김민재는 입단 1년 만에 몸값이 4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김민재의 영입을 시도했던 맨유는 김민재의 연봉을 4배 가까이 높게 책정한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재의 이적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맨유를 의식해 맨유보다 더 높은 이적료와 연봉을 제시하며 김민재의 영입 의사를 밝혔다고 현지 매체 키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 또한 김민재가 독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민재 진짜 독일 가나? 뮌헨이 수비수 잘 고르기로 잘 알려지긴 했는데 김민재는 솔직히 어딜 가던지 잘할 수 있을 듯? 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김민재의 뮌헨행이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맨시티가 김민재의 영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소식에 따르면 맨시티는 수비 보강에 더욱 치중하기 위해 김민재를 영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로 말할 것 같으면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 팀이기 때문에 어쩌면 김민재가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행선지를 바꾸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맨유와 뮌헨, 맨시티 어느 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현재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를 둘러싼 영입 전쟁이 한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섣불리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뉴캐슬도 참전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뉴캐슬 측에 따르면 뉴캐슬이 김민재의 연봉으로 제시한 금액은 약 200억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뮌헨이 제시한 금액은 171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연 김민재가 해당 조건을 수락하고 뉴캐슬 유니폼을 입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한편 뉴캐슬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수비수를 꼽자면 김민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럽 최고의 센터백 반열에 올랐다. 왼쪽, 오른쪽 센터백이 모두 가능하며 몸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 시즌 패스 성공률이 91%로 후방 빌드업도 세계 정상급이다. 센터백 보강이 필요한 여러 빅클럽이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며 하지만 나는 그가 결국 뉴캐슬로 갈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풍부한 자금력과 손흥민이다. 뉴캐슬은 김민재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손흥민 영입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현재 뉴캐슬은 손흥민 또한 타겟으로 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할 수 있는 스쿼드를 만들기 위해 빈살만의 지갑을 열 것이다.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의 팀들이 즐비한 프리미어리그가 김민재의 도전 정신을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손흥민이 있다면 김민재가 뉴캐슬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뉴캐슬의 팬들은 김민재까지 오면 완전 좋지. 김민재 정도면 홀란드도 그냥 막을 것 같은데? 김민재 손흥민 영입하고 다음 시즌 맨시티 잡자. 이러다 진짜 우리 우승하는 거 아니냐?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김민재의 영입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편 풋볼 365는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 전에 참전한다는 소식에 맨시티가 타겟을 변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라이프치히의 그바르디올입니다. 맨시티 측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은 피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그바르디올 또한 좋은 매물이긴 하지만 김민재보다 가격이 비싸 과연 좋은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김민재를 둘러싸고 뮌헨과 맨시티 뉴캐슬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체이크 자신의 구단 인수까지 이루어지면 맨유도 적극적으로 해당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구단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김민재의 다음 행선지는 어떻게 될지, 또 행선지가 정해진 김민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